자, 우리 금양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주식 1타 넘버원 인사 올리겠습니다. 일단 긴급속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엄청난 속보가 나왔는데 점점 커지는 뭐예요? 원톤형 배터리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엄청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 이제 2만 1,700개 제품을 공개를 하면서 지금 전기 자전거용 뭐예요? 10% 용량을 높였다 등등 해가지고 46파이 배터리로 마이크로 시장이 공략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최강자, 국내 시장의 최강자는 누구죠? 바로 금양입니다. 금양. 금향. 금양이 이제 지난 3월 달에도 469 배터리를 첫 공개를 했는데 그러면은 당연하게 이러한 호재 소식으로 인해서 금양에 대한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들을 제가 좀 분명하게 말씀드리면서 이 내용들을 보시면은 원통형 배터리 시장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높은 출력을 내기 때문에 로봇 청소기 전동 공구 등에 많이 사용했지만 향후는 전기 자동차를 포함한 모빌리티의 분야에서도 적용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말해서 전기 자동차에도 적용이 되는데 뭐예요? 여기 전기 전동 공구라든지 로봇 청소기에도 당연하게 배터리가 들어갈 수 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삼성 SDI가 좀 상당히 중요한데, 금양 같은 경우에 삼성 SDI에 대한 임직원을 지속적으로 이제 영입을 했죠. 이것도 제가 좀 이따가 중요하게 지금 말씀을 드릴 거고, 쭉 보시면 지난 언제죠? 바로 이제 인터배터리에서도 금양이 이 4695에 대한 배터리를 양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연을 했는데 엄청난 이제 성과가 나왔다라고 이제 대대적으로 홍보가 됐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특별하게 중요한 내용들은 없지만, 여기, 여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부산에서 469에 대한 배터리를, 그 다음에 이하나치공 배터리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금양은 내년 상반기부터 어떻게 해요? 바로 양산할 예정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7조 2천억을 투자해서 원통형 배터리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착공 설명회를 가졌기 때문에 당연하게 원통형 배터리는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지닐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우리 금양 주주님들은 분명하게 좀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또 앞으로 금형 주가와 또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도 제가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고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서 긴급속보를 더욱더 자세하게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최근에 일단 주가 흐름들을 보면 상당히 좋은 흐름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바닥권에서 지속적으로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권에서 어떻게 됐죠? 박스권 흐름으로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지난번에 대한 저점 구간을 한번더 이탈을 했다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올라온 다음에 아직까지 현재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저점을 유지하는 모습들을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하락 추세에 대한 구간들은 지금 어느 정도 탈피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할 이유밖에 남지가 않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면서 일단 긴급속보가 나왔어요. 어떠한 긴급속보냐면은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양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469에 대한 그 배터리를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 SDI 출신 인사들을 대거 임원으로서 영입을 하고 있는데 금연 같은 경우에 올해 1월부터 지금 뭐를 했죠? 4695 배터리에 대한 시험 생산을 시작을 했죠. 그렇다 보니까 내년 6월부터 양산을 시작한다는 계획을 밝혔고 이러한 이유에 의해서 최근에도 지난해 4월부터 이양도 전그 SDA 상무 이사님을 전적으로 이제 영입을 하면서 이 이사 같은 경우에는 이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었죠? 과거 삼성 SDI에서 전기 생산 기술을 팀장으로 역임을 했고 삼성 SDI에 대한 독일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합작사인 배터리 설비 업체에 대해서 뭐를 했죠? 바로 합류한 다음에 초기 건설과 제조 기술을 역임을 했습니다. 상당히 뛰어난 인재시고 보시면은 이이 이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금양 배터리 설비 사업을 진행하던 중에 바로 누강지 회장님께서 너 여기 와서 좀일좀해 볼래? 우리 이제 금양을 위해서 그, 너의 기술력을 좀 펼쳐봐라. 그런 소식으로 인해서 바로 합류를 하면서 엄청난 실력이 있는 분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 금연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이제 삼성 SDI 출신들을 보시면은 김현석 전지 팀장하고 바로 정주식, 그다음 기술 팀장, 그 다음에 구영재, 그 다음에 보시면 김소해서 상당한 많은 팀장들하고 연구위원들을 대고 임원으로 이제 영입을 했는데 그런 이유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주가 상승인 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좀 이따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삼성 SDI 같은 경우에 배터리 관련 경험에서 상당히 기술력이 우수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술을 활용해서 앞으로 이제 양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바로 이제 469 배터리 같은 경우에 안정성하고 이제 수율, 수율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 생산품에서 양품을 차지하는 비율이라는 게그 다시 말해서 이제 불량률을 얼마만큼 좀 줄일 수 있냐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 확보를 하기 위한 그 수율을 높이기 하고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이 포석으로서 삼성 SDI 그 기술진들을 대거 영입을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십니다. 또 작년 5월 같은 경우에도 파일럿 설비를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R&D 센터에서도 이제 신축을 하면서 그 제조 설비를 이제 완료를 했고 이제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배터리 셀에 대해서 시험 생산을 진행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신다면 금양이 지금 절차 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부지에서도 건설 중에 있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내년이죠. 올해 연말까지 완공을 한다면 내년 1월부터 이1 70 배터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생산을 할 예정인데 바로 6월부터 6월부터 뭐를 생산을 한다 바로 465에 대한 배터리도 생산할 계획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금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는 이유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아시면은 이 하나치곤 같은 경우는 삼성 SDI하고 파나소닉하고 테슬라 등의 행사 내용 규격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업체들의 지금 뭐죠? 바로 완성차 업계에 대한 납품 파일을 어떻게요? 피자처럼 나눠 먹겠다라는 분명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 금양이 딱 들어가자마자 바로 이 엄청난 파일을 어떻게요? 이 가져올 수밖에 없는 기술력을 갖고 있고 그럼 바로 주가 상승하고 당연하게. 우리가 알수 있듯이 연관이 될수 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금양 같은 경우에 단기 단타적으로 절대 공략하는 종목이 아니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볼보에서도 이제 완성차 업계에서 보시면은 그 주요 납품을 했었고 2021년부터 이하나 70 배터리에 착수를 하면서 작년 10월 달에 개발을 금양이 모두 다 완료를 했어요. 이런 부분만 봐도 엄청난 그 기술 개발이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아 <목소리도> 보시면은 다 얻다 정리를 해놨냐면은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우리 제가 우리 이제 분석 자로로서 금양에 대한 상승 전망 분석 자로 제가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일단 우리 금양 주주님들이 정말 좋은 기회를 기회를 또 놓치지 마시라고 일정에 따른 상승 전망에 대한 그런 분석 자료를 제가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여기서는 영상에서 공개할 수 없는 비공개 정보까지도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한 번씩 우리 금양에 대한 주주님들이시라면은. 앞으로 금양이 10만 원을 넘어서 20만 원, 30만 원까지 또다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리를 해놨고 여러분들이 신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사랑의 힘으로써한 번씩 눌러주시고 제 개인 번호죠, 이 보시면은 제 개인 번호로 2번, 2번 참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주시면은 여러분들한테 금양 분석자로 다 무료로써. 보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꼭 읽어보시라고 제가 다시 한번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절 비용 받는 거 없이 사랑의 힘으로써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시고 꼭 요청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도 나는 잘 모르겠어. 어디서 내가 매수를 하고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시는 그런 초보자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또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죠. 이 보시면은 방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받다 감사하다 고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올해 엄청나게 좀 급등세가 나왔던 종목이라는 거 여러분들 충분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다 어디서 운영을 하고 있냐면은 우리 이제 구독자님들 시청자님들 위해서 보시면은 상반기 1억 모으기 프로젝트로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현재 200명가량 들어와 있고 여기 보시면 무료로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제 개인 번호죠. 여기 개인 번호라고 참여라고, 참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주시면은 그 300명까지만 받고 더 이상 받지 않을 예정이니까 우리 주주님들이 정말로 좀큰 수익 낼수 있도록 제가 이거 다 역시 뭐로 진행을 한다. 무료로써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신청을 하신 다음에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참여라고 요청을 제 개인 번호로 하시면 되시고 내가 좀 분석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이렇게 이번 참여라고 이제 요청을 해주시면은 이 분석 자료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한 번씩 읽어보시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쭉 보시면은 어떠한 내용 있다라고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 10월에 개발을 완료했고 보시면은 금양 같은 경우에 4695 배터리를 또다시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이4695 같은 경우에 테슬라 규격으로서 4680 보다는 에너지 밀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한번 충전하자마자 600km 를 이제 달릴 수가 있는데 이 600km 라는게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뭐죠 바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 자동차를 우리가 그 기름을, 기름을 만땅으로 이제 충전을 했다라고 했을 때 보통 400km에서 450km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0km로 달릴 수 있는 상당히 모여 부산을 왕복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이, 이 거리가 상당히 길어졌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이 배터리 생산성도 상당히 31%까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신감이 어떤 것들과 연관이 됐다라고 봤을 때, 인터배터리에서 2024년이죠. 2024년, 이제 지난달에 좀 열렸는데, 이 4695에 대한 배터리를 직껏 갖고 나와서, 이제, 그 시연을 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어 지난달에 이제 코엑스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이렇게 시연을 하면서 그 상당한 뭐예요, 그 금양에 대한 기술력을 이제 보여줬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고 금양 이제 완성차 어깨 같은 경우에 이제 계약 여부가 상당히 또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또 시중에 알려지다 보면은 잘못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납품에 대한 계약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 역시 어디서 나와야 된다. 공시사항으로서 나와야지 절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 지난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금양이 이런 문제, 어, 과거부터 문제가 됐던 이유들이 어, 지속적으로 이제 여의도 찌라시로서 이런 부분들이 알려지다 보니까 좀 문제가 됐었는데 이 여의도 관계자들은 지속적으로 하는 얘기가, 금명이 아직까지 구체적인 기술력을 공개하지 않아, 뭐더 이상 지켜봐야 될 것으로 연장이 된다고 하는데, 당연한 게지 중요한 것들은 이제 상당히 납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된다고 하면은, 당연하게 크게, 강력하게 상승세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부분들 단기 단타적으로 보지 마시고 이 금형에 대한 분석대로 읽어보신 다음에 정말 우리가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 또다시 우리가 10배 이상 급등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가시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 그 아직까지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무료로써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뭐예요 바로 이렇게 요청하시면 되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런 모으기 방 들어오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간략하게 이렇게 요청을 하시면 되신다라고 또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금양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이렇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이 큰 수익 내시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오늘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신다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